대학병원들의 파업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분도 계시지만 정작 파업을 하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뿐더러 일부는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위험에 닥칩니다. 대전 지역 대학병원들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2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이재곤 기자입니다. 지난 2017년 48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대전 을지대병원의 모습입니다. 외래 진료의 경우 90%의 간호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수술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였습니다. 환자들이 충남대 등 다른 병원으로 몰리면서 병원들마다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응급 환자들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을지대뿐 아니라 건양대 병원까지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을지대병원 노조는 투표 참여 조합원 622명 중 92.44%, 건양대병원은 96.4%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. 을지대병원 노조는 임금 인상과 육아휴직비에 지난해 사측이 거절한 호봉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직종 간의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호봉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. 건양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등 적정 인력 유지와 임금 총액 대비 11%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평균 사립대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 대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좀 낮은 편이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5% 추가로 요구해서 11% 요구하고 있습니다. 병원 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더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반응입니다. 두 병원 노조는 충남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조정에 실패하면 목요일인 29일 동시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. 두 병원 노조원은 모두 1,600여 명. 대전시는 대체 진료기관 등을 안내할 긴급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지만 의료 대란이 불가피합니다. TJB 이재곤입니다.